자, 그 다음 단을 보세요. 금왕이 발정신하사 사천하사자로 개욕이법 왕지초하며 경자로 개욕경어 왕지야하며 상고로 개욕창어 왕지시하며 행렬로 개욕추러 왕지도하시면 천하지 욕칠기군제 개욕부수어 왕하리니 기여시면 성능 어지리꼬 행화왈상이요 거화왈코람 발정시는 소위 왕천하지 분야람 근자 열하고 원자래즉 대소 강약은 비소론의람 개역구 소욕이면 즉 소욕자를 반풀가득이요 능반기본이면 즉 소욕제 불구이지닌 여수장의로 통이람. 그럼 왕이 이제 반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발정시인하사. 이제 임금께서 정치를 하시되 인을 한번 베풀어야 해요. 인자한 즉 사랑을 한번 국민한테 베풀으셔서 사천하사자로 이거 뻔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가끔씩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 아니 라디오 방송에도 그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도로 와서 사업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게 말 옛날처럼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그 도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하기 좋다든지 경제적으로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살기 좋게끔 해준다면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것이고, 그죠? 그것처럼 여기 지금 제 나라 이 선왕이 그 어진 정치를 하셔서 그게 소문이 퍼지면 사천하 사자로 개욕 입어 왕지조하며 천하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사자는 이게 벼슬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말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관리직에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왕지조 그 임금님의 조정에서 벼슬살이 하고자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자꾸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경자로 개요 경어 왕지야하며 밭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농사꾼들이네,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임금님의 들판, 당신의 그 나라에 있는 들에 와서 농사짓고자 하게 하고 상고로 개욕 장어 왕지시하며 장사꾼들로 하여죠 장사꾼들로 하여금 다당그 임금님 그당 당신이 다스리는 그 시장에 와서 물품들을 거기다 저장해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게 하며 행렬로 개욕 추러 왕지도 하시면 행렬은 나그네예요. 지금 말은 관광객이네, 그죠?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부 다그 당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길로 나오고자 하게 한다면 이거 지금도 맞지요? 어느 나라는 관광산업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전부 다그 장사하는데 그걸로 하는 데도 있고 실제는 저
인천공항을 만들 때도 이게 아시아의 관문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똑같이 다 여기 똑같잖아요. 벼슬 살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 가서 벼슬 살면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매달릴 거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천하지 욕칠기군제,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임금을, 질자는 미워할 질자예요. 응?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임금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욕 부소어 왕하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임금님 당신한테 와서 자기 현재 임금의 잘못됨을 가서 하소연하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거라 이거죠. 그렇게 될 것이니 기여시면 그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숙능 어질이 있고 누가 이런 상황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전부 그 나라 가면 잘 살 수 있고 하는 지금 말하면 뭐 코리안 드림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누가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숙능 어질이 있고 그거예요. 근데 장사 상자하고 장사 고자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죠? 행화왈상이에요. 화는 이게 재화화자거든요. 재화가 이동되는 거니까 즉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이 상이네요. 그죠? 그리고 거화왈고예요. 가게에다가 딱 물품을 쟁여놓고 하는 것이 바로 고네요. 장사상, 장사고 그렇거든요. 발정시인은 소위 왕천하지 본나라. 그 왕자 밑에 거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제 임금 왕이 아니라 천하의 왕노릇할 왕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도 정치를 하는 왕. 그렇게 보면 되죠. 천하의 그것이 바로 천하의 왕노릇하는 근본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 다음 글귀가 이제 논어에서 배운 거지만 여기 논어 배운 게 아닌가요? 근자 열하고 원자 레즉 우리 배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열. 이 기쁠 열자인데 기쁠 열자는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라 속에서 기쁨이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주 흐뭇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열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속에 흡족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소문을 듣고서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소강약은 나라의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 그죠? 아까 예를 들었죠. 또 힘이 강하거나 또 약한 그것은 비소론이다. 논할 바가 아니에요. 왕도정책이 일어나는 건 금방 합시간에 이렇게 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간단하죠. 명문대는 어떻습니까? 의대만 설립하면 명문대 돼요. 그렇죠? 금방 돼요. 명문대가. 의대가 없어진 대학들은 그게 안 돼요. 똑같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전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전쟁인데다가 그때 사람 죽이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또 벼슬살이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잘 받아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한다고 해보세요. 금방 내 뭐 사람 밀려오는 건 사람 수 있고로 그게 국력이니까. 개 역구 소욕이면 대개 힘써서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한다면 즉 소욕자를 반불가득이요. 이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저게 꼭 필요해서 열심히 구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얻을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온 속담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걸 꼭 구하려고 하면 그게 또 그때는 못 구한단 말이죠. 능 반기 본이면 능이 그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서 원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즉 소욕제 불구이지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수장의로 동이다. 맨 앞장에 있는 하필 왈리 있고 그 장이 있었죠? 그 장의 뜻과 같다 이거죠.